안녕하십니까. 컬처스톤 책창고입니다. 오늘은 섬에서의 하룻밤 김민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섬에서의 하룻밤 책은 이 책이 어떤 내용의 책이라고 이렇게 제목만 보면 약간 추리소설 같기도 하고 야한 이미지가 아, 야한 예. 아, 그런 것도 있네. 때에 따라서는 뭐 네. 그러게 표시가 안 야한데요. 그 뭐 여행 에세이고요. 아 예. 예. 그 섬을 다니면서 여행을 했던 그 기록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소개도 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한 섬에 담겨진 얘기들 예. 또 뭐 이런 것들을 아, 작업해서 예. 이제 기록을 예. 했던 책이죠. 네. 아 예. 섬이 그 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많이 다니신 것 중에서 이제 추려가지고 네. 그걸 또 이제 계절별로 이렇게 네. 나누셨더라고요. 이게 저희 이게 여행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뭐 여정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예. 섬에서의 그 하루를 꼭 잔다든가 예. 하루 이상을 이제 묵어가면서 여정을 만들어가는 것들이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담아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예. 이게 뭐 그냥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어서 책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시간과의 뭐 또 오래 시간과의 예. 예. 얘기들을 예. 풀어간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간도 많이 걸렸고 예. 그런 뭐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섬들은 예. 오래 전에 갔던 섬들은 이제 섬이 바뀌었어요. 아, 뭐 예. 그런 게 또 생겨나니까 또 가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던 예. 거죠. 그러니까 책 중간 중간 보니까 가고 싶은 섬 작업 뭐 해가지고 네. 뭐 지방자치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막 개발이 되놓으니까는 그렇죠. 예. 예전 거하고 또 자료가 네. 많이 틀리실 네. 것도 있으실 것 같고 네. 그것도 많이 수정 작업을 하셨겠네요. 또. 네. 그러니까 뭐 책사 예. 말고 예. 가서 또 이제 여행하면서 예. 사진 찍어서 다시 오고 정보 캐치하고 아, 이런 것도 예. 있었죠. 예. 아, 그럼 이렇게 계절별로 구분한 거 저는 보면서 이 섬들은 요 계절 때가 좋아서 이렇게 나누셨던 건가 또 생각이 드셔가지고 사실은 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챕터를 나누는 과정은 이제 아무래도 에디터랑 상의도 좀 한 부분이 예. 있었고요. 예. 첫 번째 책이 이제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예. 이 책은 좀 뭔가 다르게 가야 되는데 예. 제가 다녔던 그 여행을 했던 그 계절을 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계절별로 나누고 예. 싶겠다 싶어서 예, 나눈 것 같습니다. 예. 보면 서쪽 서남쪽에 있는 섬들이 예. 하긴 동해 거의 섬이 울릉도통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예. 이제 아무래도 서해안이나 남해 예. 쪽이 이제 예. 해안선의 굴곡도 심하고 예. 섬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좀 집중된 거는 좀 있고요. 예. 또 아쉬웠다면은 예. 이번 책에 그 통영 쪽에 있는 섬들이 예. 많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 예. 아무래도 처음 섬을 이제 섬 여행을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이 접근성에 대해서 예. 이제 아무리 좋아야 되니까 예예. 최근에는 이제 뭐 다리가 놓인 섬들도 있고 예. 뭐 이제 배가 다니는 횟수도 굉장히 많다든가 예. 네. 또 거리도 가까운 섬들 예. 그리고 또 막상 섬에 가면은 되게 또 마기자기하게 좀 꾸며진 섬들을 좀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섬들은 가족끼리 예. 아니면 연인끼리 다녀오시기 좋고요. 예. 또 어떤 섬들은 뭐 그런 것조차도 전혀 없는 섬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아웃도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쪽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캠핑장이 제대로 없는 데도 있고 섬이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데도 이제 한산한 거 즐기시는 분들이 그런 네. 거 가면은 좀 좋겠고. 우리나라 섬들이 예. 이제 뭐 400여 개의 사람 사는 섬들이 있는데 예. 이 섬들 자체들도 뭐 식당이 없거나 예. 뭐 민박이나 펜션이 없는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 그런 섬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 뭐 아시다시피 섬에 가면은 예. 뭐 쉽게 들락거리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좀 묵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웃도어에 대한 매칭이 좀 필요한 거죠. 예. 예. 그래서 텐트를 반드시 꼭 좋은 걸 써야 된다. 네. 텐트가
이제 보온이 되진 않잖아요. 이제 바람이 막아주죠. 아, 그런데 이제 네. 그 거기 들어가는 이제 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강도가 어느 정도 되지가 않으면 예. 이제 바람이 견뎌내지 못해요. 예. 그러면 이제 정말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예.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책에서는 최대한으로 좀 배제를 하긴 했죠. 예. 그런 얘기들은. 네. 가족이랑 그럼 가기에서 가기 좋은 거 아까 질문 드렸던 게 네. 결국엔 그러면 그러니까 민박이나 네. 펜션이나 이런 게 좀 돼 있는 그렇죠. 데가 식당도 좀 예, 있고 예, 식당 있고 예, 예. 예. 나름 뭐 검색을 하면 예. 맛집들도 좀 나와지고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아무래도 좋겠죠. 예. 그러니까 뭐 사람 많은 섬이 어쨌든 그게 네, 그렇죠. 네. 좀 잘 돼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책을 네, 보니까는 네, 맞습니다. 예. 그 그런 섬들이 뭐 어떤 섬들이 그런 있을까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의 예. 섬들 중에서는 예. 그 면적이 크게 되면 예, 예. 인구수도 많고 아. 거기에 대한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런 섬들을 위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대부분 우리가 아는 섬들 예. 울릉도라든지 예, 예. 뭐 제주도를 빼고도 예, 예. 뭐 거문도 예, 예, 예. 좀 멀긴 하지만은 예, 예. 또 워낙에 또 그쪽은 잘 돼 있으니까 아, 그런 예. 것도 있고 신안에 있는 그 면단이 섬들이 있어요. 좀 예, 큰 섬들 예. 이런 섬들은 뭐 인구수도 거의 1,000명 이상이 되고 아. 식당도 많고 예. 잘 것도 많이 있으니까 예. 뭐 차를 가지고 이제 섬에 들어가셔도 되고 예. 그렇게 여행을 하시면 예. 뭐 재밌게 하실 수 있죠. 네. 할아버지의 스토리가 그냥 잠깐 이렇게 쓰였었는데 젊었을 때 할 그 부인 아, 잃어버리시고 저기 하태도였구나. 예, 하태도. 예, 예. 예. 좀 그쪽 스토리가 좀 읽으면서 되게 막 찡했거든요. 하태도가 예. 어디 있는 섬이냐면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서남쪽으로 가장 먼 섬이 가거도예요. 예. 가거도. 예. 가거도하고 예. 흑산도 사이에 있는 아, 섬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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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 개 섬에 있어서 예. 하태도, 중태도, 상태도가 예. 있는데 예. 그중 하태도가 이제 해변도 있고 예. 좀 많이들 좀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예. 그 할아버지가 예. 그 처음 가서 이제 만났는데 예. 밖에서 육지에서 지내시다가 섬에 다시 돌아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마을 분들과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 그래서 혼자서 외톨이처럼 지내셨는데 그 할아버지 뒷모습 사진도 찍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근데 할아버지가 외로운 상태에서 저를 만나니까 예. 계속 저를 이제 같이 있자. 아. 뭐 제가 있는 동안에 같이 저 어디 가자, 밥 같이 예. 먹자 예. 이렇게 해서 그 같이 여정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네. 때로는 또 할아버지께 사는 거 보면서 네. 또 아, 또 뭔가 좀 짠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었고 네. 그런 얘기들을 네. 네, 좀 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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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섬에 있는 분들이 다 노인분들이신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는 네. 섬이 좀 비우어져 가고 있잖아요. 네. 나이가 드시고 네. 뭐 학교는 폐교가 돼가고 네. 젊은 분들은 이제 육지에 나와 살다 보니까 네. 빈 폐가도 많아지고 네.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신다면 예, 예. 거의 더 많이 비워지게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되는 섬들도 꽤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예, 예. 뭔가 좀 애틋함이 있어요. 예, 예, 예. 여행이 주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예. 자연도 있고 문화도 있지만 예. 사람을 배제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분들이 살아왔던 섬이고 예, 예. 사실 그분들의 얘기인데 예, 예. 잠깐 가서 이제 보고 예, 예. 제가 그거를 전부 아는 양 쓸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네. 뭔가를 그 독자들한테 전달하고자 했던 네.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도 산을 좋아해서 산을 가는 것도 매력이죠. 산은 오로지 그냥 자연밖에 느끼는 네, 게 없는데 네, 네, 네. 이제 섬은 자연과 사람과 또 뭐였지?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를 네. 느낄 수 있다고 네.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섬 쪽에 이렇게 푹 매력에 빠지신 것도 좀 그런 이유가 좀 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고향 제주도인데요. 예, 아, 아무래도 예, 어렸을 때 예. 이제 뭐 육지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예. 지내다 보니까 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예, 예. 그곳에는 이제 할머니가 계시고 예. 뭐 이런 과정에서 그 할머니나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애틋함 이런 예. 것도 있었고 예. 쉽게 갈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금방 가지만 예. 과거에는 제주도가 굉장히 먼 곳으로 예. 느껴졌었고 예. 그런 과정들이 아마도 제가 섬 여행을 하는 예. 기본적인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질문지를 좀 받았을 때 예. 아, 사실 되게 난감한 질문들이 이제 그런 예. 어떤 섬을 골라서 예. 어떤 섬이 가장 좋았느냐
사실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예. 그걸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는 하기 어렵죠. 예. 뭐 어떤 부분에서 이제 되게 추억이 됐던 섬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은 예. 또 다른 부분에서 또 기억이 남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제가 이제 그 되게 감탄했던 섬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 또 우리나라가 지형이 되게 좁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지역별로 그 섬에 대한 어떤 자연적인 차이를 되게 느끼기가 힘들었는데 예. 과거도라는 섬을 갔을 때 과거도 예, 예. 처음 갔을 때 거기가 이제 트레킹을 해서 쭉 가다 보면 섬등 반도라고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가장 서쪽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백령도의 두무진하고 예. 그 과거도의 섬등 반도가 예. 가장 해가 늦게 지는 곳이라고 얘기하죠. 아. 서쪽에 있으니까 예. 그곳에서 아주 거친 그 땅과 예. 그 폐교의 그 동상이 예. 바람에 헤어져서 예. 마치 그 진짜 오래된 유적처럼 남아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되게 예. 곳이 있구나 하고 느꼈죠. 예. 저는 보면서 거문도 예. 거문도가 매력적이게 예.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예. 그 트레킹을 하지 않고서 설명할 수 없는. 네, 자연에 대한 매력이 사실 있어요. 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섬이긴 하지만은 네. 그 섬을 걸을 때 느껴지는 그 자연의 변화 네. 그리고 거문도는 그 능선을 따다 걷다 보면은 네. 양쪽으로 바다가 다 보여요. 예, 네,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그 어떤 이제 등산을 하거나 할 때 시야가 막히게 되면 굉장히 네. 지루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그 위압감 있게 다가오다가 때로는 예. 또 부드럽게 예. 때로는 또 뭐 굉장히 그 걸으면서 즐거웠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트레킹 코스가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그 맨 서도에서 네. 맨 위에 거문도 등대 예. 예. 거기서부터 아래쪽까지 이렇게 아래가 거문도 등대구나 위가 이쪽은 이제 예. 녹산등도에 있고 예. 이쪽은 이제 거문도등도에 예. 있죠. 예. 그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그게 7, 8시간 걸리는데 전문가들은 그 뭐죠? 가운데 있는 예, 예. 예. 거기 쪽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서도 자체가 이제 예.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예. 이제 코스가 있는 것이죠. 서도 예. 정맥이라고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동도는 아직 개발이 좀 덜 됐고 예. 그리고 이제 고도라는 데는 이제 행정이 밀집되어 예. 있는 데라서 예.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트레킹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예. 분들은 녹산등대 부근부터 예. 거문도등대까지 풀코스를 종종 하시는데 예. 이제 자기들 숙소들을 고려한다든가 예. 이런 동선을 고려했을 때는 중간으로 올라가서 예. 거문도등대를 찍고 내려오는 코스를 가장 많이 하시죠. 네네. 아주 왜 두 코스인데 한쪽이 더 왜 차이가 나는 거지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압도적으로 이쁘죠. 그쪽이 이제 아무래도 그 위아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 중간으로 올라가서 거문도 등대를 보고 내려오는 것이 이제 거의 뭐 80% 이상의 거문도에서 예. 볼 것들이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 네. 거기가 거문도 맞나요? 끝에 가면 무슨 나바론 절벽? 아 거기는 추자도. 거기 추자도가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진영도 그렇고 이제 독자들이 이제 책을 읽어서 그 기억이 났는데 그게 네. 어떤 섬인지를 알기가 쉽진 않아요. 추자도. 네. 거기 추자도였구나. 아 이런 데가 있어. 사진도 이렇게 네. 같이 있었는데. 사실적으로는 이제 제주도에 속해 있잖아요. 예예. 예, 예. 제주도에 맞아, 속해 맞아. 있지만은. 예. 이게 문화는 완도 문화권이에요. 예, 동부 그 전라도 쪽에서 물자도 받고 지냈는데 예. 예, 과거에는 이제 조기파시가 유명해서 예. 뭐 쉽게 말하는 술집이라 이게 식당으로 넘쳐났던 곳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 배들이 다 제주도 한림항으로 넘어가가지고 약간 좀 뭐 썰렁한 감도 있지만 수자도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들은 그런 그 특별한 문화 예. 또 자연적인 되게 뭐 멋진 자연들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섬이 하추자, 상추자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워킹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까 예. 그것도 되게 매력적이고요. 예. 나바론 절벽은 그 이름이 정말 그 나바론 영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나바론 요새 예, 때문에. 예, 예, 예. 아, 예. 그 정식 이름으로 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바론 절벽 꼭대기를 예. 예, 그 하늘길이라고 해서 예, 예. 나바론 이제 하늘길이라고 해가지고 그 위로 이제
그 제주 올레 코스가 지나가요. 예. 18-1 코스가 지나가는데 나바란 언덕이 그 용둔벙이라고 해서 예. 아래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예. 정말 위압감이 느낄 정도예요. 아, 예. 그것도 되게 네. 멋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 뭐 예전에 그 되게 오래됐죠. 그 영화 그레고리 팩 나오는 그 예. 영화에 나바란 요새 그거 예. 비슷하다고 해서 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예, 지금은 뭐 어떤 그 공식 명칭이라기보다는 누구나가 그렇게 부르는 아. 예, 예, 예. 그렇게 돼 있죠. 네. 아. 12사도길 있는데 네네네 네. 그게 이제 그 기점소학도라고 기점소학도 네. 네 맞다 사실은 네. 그 섬이 네. 그 네다섯 개가 합쳐진 거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대기점도 소기점도 네 그렇게 되니까 네. 예 뭐 예 그다음에 소학도 네 소학도 네. 소학도도 이제 두 개가 연결돼 있고 아. 네, 거기 마지막에 딴 섬이랑 해가지고 아 조그만한 예. 그 마지막 그 10열 마지막 그 12개 중에 예배당 하나가 있는 예, 예. 그쪽에 이제 물이 연결됐다가 이제 물이 들어오면 섬이 돼 버리는 것도 아~ 하나 있고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기점도 소학도를 합쳐서 예. 기점 소학도라고 부르죠. 예. 예. 그래가지고 제 아는 후배 중에 그 산티하고 성지순례 무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한테 거기 못 가는 대신에 여기라도 한번 가보라고 예. 얘기를 추천 코스로는 어떨까. 그 되게 재밌는 게 예. 그 섬과 섬 사이가 노두가 놓여 노두길이 놓여 있잖아요. 예. 그거를 물이 들어오면 예. 섬이 끊기고 예.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지면 건너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재미가 있어요. 예. 아, 그리고 그냥 한꺼번에 싹 한 12km 이렇게 되는 예. 그 길을 이제 한꺼번에 싹 걷는 것보다는 예. 가다가 멈추고 마을도 돌아보고 예.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하시면은 예. 되게 좀 재밌게 할 수가 있죠. 아. 근데 작가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발된 데가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좀 개발이 덜 된 데가? 아, 그 최근에 네. 그 신안에 있는 그 몇 개 섬을 다녀왔어요. 예. 물론 예전에 예. 여행을 했던 데인데 예. 가보니까 그 뭐 다리가 예전부터 노여는 있었는데 뭐 차는 못 다니고 사람들이 예.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제 다리가 있었는데 예. 그 거기에 이제 지붕색을 좀 보라색으로 칠했어요. 퍼플이라는 그 보라색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섬을 만들었죠. 아, 그래서 지붕도 이제 그 지붕을 다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칠하고 아, 다리도 보라색으로 하고 아, 뭐 그쪽에서 보라색 예전에 야생화들이 예. 좀 있다고 해서 예. 뭐 자색 뭐 감자 뭐 그런 거에 예. 꽃도 있었고 예. 뭐 그거에 대한 뭐 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개발 자체가 예.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고 여행을 좀 재밌게 만드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예, 예. 왜냐하면 그 개발이라는 것이 여행자의 시각이 아닌 예. 그 거기서 살아 주민들의 시각이라면은 예. 사실 주민들은 좀 편하게 예. 예전처럼 불편함을 벗어나서 예.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다면 예. 좋잖아요. 예. 그것이 어느 정도의 교감이 좀 이루어지면 좋은데 예. 이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예. 돼버리면은 어렵죠. 그리고 여행도 즐겁지가 않고 예. 사시는 분들도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문화가 그렇죠. 네, 예,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관이 주도하는 예. 관광지의 개발 예. 섬이 관광지로서 개발되는 것들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라남도에 가고 싶은 섬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 섬들에 대한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예. 예.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이 주민의 어떤 의지라든지 자발적인 네. 참여 네. 또 여행자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네. 것들이 좀 고려가 돼서 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약간 뭔가 그 관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부담스럽죠. 네. 그 관해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은 이제 색깔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경향이 좀 있지 네. 않나요? 포토존 이렇게 있는 거 보고 그러니까 네. 아니 갑자기 네. 작업하면서 느낀 건데 그런 사칭도나 이런 네. 것들이 계단 같은 거 만들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진들을 쭉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섬마다 그 섬의 특색을 살리질 않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여행하시면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크라는 거를 많이 보잖아요. 그 데크 자체가 그 어떤 섬에 가게 되면 데크가 이제 너무 싼 걸로 만들어서 휘거나 또 이제 바람이나 태풍이 오게 되면 깨지거나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약간 좀 날림적으로 공사한 것들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그 자연을 막 훼손할 수가 없으니까 데크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되게 필요하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더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고민들도 제시할 네. 필요가 있긴 하겠고 그런 것 중에 그 저는 지금 여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네. 내용은 읽어보면 되게 괜찮고 뭔가 많이 준비를 했겠구나 했었는데 생일도라는데 네. 생일 이름이 생일도인데 한국에 도착하면 생일 케이크 모양이 이렇게 있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게 과연 어떨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네. 그 생일도에 처음 갔을 때 예, 예. 그 생일도 그 면사무소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아, 예. 그 그쪽 분들도 지역에 있는 분들도 견학을 딴 데를 많이 다니시고 네. 또 거기서 또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제주도 가시리가 되게 그 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제주도 가시리에 있는 주민들도 와서 또 보기도 하고 네.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좀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생일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케이크 자체가 네. 곳곳에 널려 있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렇다면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진부하게 느껴질 수가 있었는데. 케이크 처음 갔을 때는 그 매표소 대합실이라고 하죠. 거기 예. 지붕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예. 그냥 픽 웃고 말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뭐 약간 이제 그런 스폿 같은 거였었는데 예. 예. 별로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 왜냐하면 그, 다른 자연들이 고스란히 유지되어 있고 아, 그거 하나를 포인트로 준 거죠. 그냥 항구에 딱 들어올 때만 고기만. 네. 아, 그리고 생일도가 예. 좋은 것은 자연이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고 아, 또 거기서 전복 양식을 예. 한 거나 일하시는 분들의 그, 예. 그쪽에 생업터 이런 예. 것들도 잘 돼 있어요. 아, 그리고 백운산이라 예. 높은 산에 대한 트레킹 코스도 잘 돼 있고 예.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걸어갈 때마다 뭐 그 계절별로 그 나무라든지 그 지역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 놓은 어떤 그 아. 표지판 같은도 있고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정도 선이라면은 충분하게 여행을 하는 재미로 느껴질 수가 있겠다고 아. 생각이 됐던 거죠. 네. 원래가 그 뭐 선분들의 심성이 갓난 아이들의 심성과 비슷하다 해서 생일도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어떤 그 여행지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뭐 이름과 매칭되는 그런 정도는 되게 애교스럽고 그러니까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작가님 썼던 글 중에 생각났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섬도 사람과 같아서 한번 잡아야 된다고 섬은 무조건 하루 자야 된다고 네, 네. 예. 섬을 그냥 뭐 소풍 가듯이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섬이라는 데가 이제 그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네. 전혀 다른 느낌이 있죠. 아, 왜냐하면 아. 그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예. 일찍 마을에는 일찍 불이 꺼지고 예. 그렇다고 이제 자연이 남게 돼요. 아, 그러니까 뭐 예. 파도 소리라든지 예. 또 뭐 물이 들어와다 나가 흘러 이제 빠지는 그런 예. 것들라든지 또 별빛 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진짜 잊고 살았던 아주 본질적인 감성들이 예. 자극이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아. 그걸 통해서 이제 예. 많은 건 낮에 봤지만 예. 더 깊게 애착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섬에 가시면 꼭 하루를 주무시면서 예. 뭐 펜션에 계셨던 분들도 나와서 그리고 밤을 좀 밤들 이제 밤바다도 거니를 보시고 예. 권하는 거죠 그런 것들. 예. 예. 지금도 뭐 해지면 갑작스럽게 정막이 찾아들죠. 예. 이제 다들 집으로 들어가셔서 뭐 마실 다닌다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또 요즘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죠. 섬에서는 예. 나이 드신 이제 할머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만 거의 그러다 보니까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이제 조용해지고 예. 뭔가 외롭고 쓸쓸해지는 어쩌면은 그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을 그렇게 지내오셨을지도 모르는 그 외로움만 남아지는 거죠. 여행이 주는 정서적 자극이 예.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화려함도 있지만은 예. 4년 전에 섬이라니 좋잖아요 네네. 라는 책도 출간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 이번에 내놓으신 섬에서의 하룻밤과 좀 차이점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섬이라니 좋잖아요는 그 제가 원래 좀 이제 캠핑을 오래전부터 예. 이제 하면서 예. 이제 캠핑의 장소에 대한 고갈 예, 예. 더 이상 이제 뭐 육지에서는 그 재미가 없어졌을 때 섬을 가게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웃도어에 관련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섬 중심적인 얘기보다는 예. 섬에 가서 어떻게 즐길 것인가, 예. 또 어떤 쪽으로 또 뭐 아우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이 섬에서 하룻밤 같은 경우에는 오롯하게 그냥 섬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려고 했었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표지에 텐트 사진 내는 것도 사실 저는 반대했었는데 예. 우리도 에디터님의 고집으로 아. 일반적인 섬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예. 그냥 정말 섬 자체에 대해서. 네. 예. 그래서 저 이번에도 물론 그 제가 그 뭐 텐트를 들고 들어가서 여행하는 예.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지만은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뭐 잘 곳이라든지 먹을 게 없을 때는 예. 그것이 당연스럽게 해야 되고 예. 뭐 제가 여행하는 스타일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렇게 여행을 했던 거고 예. 결과적으로는 섬 얘기를 많이 하고 싶죠. 예. 예. 그런 겁니다. 여행이 예. 그 사실 되게 폭이 넓다고 보면 굉장히 넓고 예. 또 깊게 들어가면 또 끝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여행이잖아요. 예. 뭐 요즘은 섬에서 한 달 살기 또 아니면 예.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예. 한 달 살면 그 생활이 되죠. 예. 그러면 사실 우리가 느끼는 자극적인 것보다는 예. 편안하게 그냥 그곳 사람처럼 주민처럼 예. 살아가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느껴보시고 싶은 거잖아요. 예. 뭐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하루나 이틀 정도를 섬에 묵게 되면 예. 그런 것들을 하루나 이틀 동안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부지런히 걸어야 되고 네. 봐야 되고 네. 뭐 마음속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담아야 되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엑스적으로 이제 짧게 네. 이제 되는 거니까 네. 이런 것이 이제 습관화되면 네. 이제 모든 여행 자체가 되게 다른 기록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